기대를 듬뿍 안고 계단을 올라가 봅니다. 바람이 좀 세네요. 아, 오늘 엄청 바람이 부네요. 아, 여기 비석이 뭐예요? 유영봉, 일봉입니다, 이게. 아, 일봉, 유영봉에 도착했습니다. 와! 안봉의 풍채가 당당한 선비의 그림자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유영봉. 그렇게 보이시나요? 와,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섬이 떠 있는 거 보니까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우리가 방망이로 콕콕콕콕 찌르면은 들어갈 것 같이 옹기종기 이렇게 섬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일봉이 올라와 있으니까 구름이랑 저랑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와, 저기 선녀봉 아닌가요? 아, 선녀봉이죠. 선녀봉은 파령산의 팔경 중 하나로서 저녁에 선녀봉 만호를 보면서 친한 친구와 술 한 잔을 먹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쪽은 어디예요, 이렇게? 아, 저기 보이는 바다가 순천만인데. 아, 순천만. 여기에서 나오는 꼬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맛있는 꼬막입니다. 그렇죠, 순천만 또 꼬막이 맛있죠. 그래서. 여기 산은 또 어디예요? 희미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저 뾰족한 것이 천왕봉입니다. 아! 그리고 쭉 와가지고 뭉글하게 보인 것이 반야봉. 그 다음에 노고단, 만복되고요. 지리산이요? 예, 지리산 전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능선 너머에 보이는 산이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 예, 아마 우리나라 산 중에서 여섯 개의 국립공원을 볼 수 있는 산은 유일한 산은 파령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파령산 중에서도 일봉이 가장 잘 보이나요? 아, 일봉이 가장 잘 보이지 않고 앞으로 봉우리를 타면서 요소마다 잘 보이는 구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잘 보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자그마치 6개의 국립공원을 볼 수 있는 파령산. 이만하면 꼭 한번 와볼만 하네요.